가게 이름이 더 플라잉 피쉬라고 아주 스시집이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맛집이에요. 네, 스시 맛집. 최근에 오픈을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여기고, 여기는 하이웨이 7이에요. 하이웨이 7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쁜 걸 너무 많이 주셨어. 아빠. 우와. 빵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이름을 모르. 이거 이름을 모르겠다. 근데 찾아봐야 되겠다 한번. 어, 무슨? 오일 파스타인데. 꿀꿀! 이거는 이모가 태영이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어주셨어. 엄마 흡족. 기다려. 식었는데 이렇게 맛있나? 근데 많이 안 풀었어. 응. 요거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마늘빵. 요거는 이따가 또 오픈을 하겠습니다. 애들 재우고 나중에 잠깐. 먹어볼게요. 응? 이거 맛있어? 이거? 그래서 이 맛이 얘한테. 먹어봐. 엄마 완전 취향적이긴 해. 이거는 완전 화이트 와인 순삭 그거 맛인데. 화이트 와인 순삭이야? 일어나지 말아요. 제대로지. 맛있어. 짜잔. 애들을 이제 재우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습니다. 연어. 이게 김이거든요? 근데 김이 눅눅해지잖아요, 솔직히? 바삭하게 만들어놨어요. 장어. 이건 뭐지? 장어구이. 잠깐만, 새우. 이거는 새우. 그리고 이거는 뭐야? 몰라. 이것도 연어만인가, 연어? 날치알? 알하고. 더 맛있다. 더 맛있어? 응. 잘한다. 새우. 새우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잠깐만. 되게 약간 그런 향기나. 무슨 냄새? 아니 그냥 고기랑 막 그래, 같이 고기는 고기도 근데... 들어가는 거. 손톱이 너무 더럽다 야. 완전 취향적이야. 매운 거. 어, 매운 거 저희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완전 취향 저격됐어요 이것도. 그렇게 막 말을 때는 거야. 답이 어떻게 없으니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진짜 그거잖아. 우리도 얘기해도 답이 안 나와. 하루 종일 해도 그 다음날 힘들었는데 그냥 힘들어도 계속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렀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움직이는 게 된 거야.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못 움직이질 않아 솔직히. 자기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능력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물며 여기서 몇십 년을 그러고 있으면서 그 환경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걸 적응할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능력이랑은 별개야. 아까운 것 같은데 20만 불 캐리도 오버 됐어요. 그리고 이건 메인 들어오는 캐리도 오버 됐고 2등이 지금 아쥬아쥬아쥬아쥬안 아내기 20불짜리.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40불짜리, 100불짜리, 그 다음에 3,900불짜리, 그 다음에 20만불짜리, 그 다음엔 70만불짜리. 됐으니까 빨리 해. 6번만 더 하면
돈 주세요. 너무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저 딱 퇴근하자마자 미친 듯이 쏟아지네. 간식을 먹어줘야 돼서. 차를 뒤에서 누가 두드려 박아가지고 지금 견적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아 진짜 내리 없어요. My body shop. I'm working body shop. You are working body shop? Yeah. Learn stuff from you. Everything Polish and everything is my what do you like? Painting bumper? Actually, first check and just I will let you know again. Just it's a, I have to go to work. Yeah, so please give me your phone number first. Candyland라고 인도 팟 플레이 센터 여기 있습니다. 신나? 응.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주 흥분의 도가니네. 흥분의 도가니. 와 진짜 크다 근데. 여기 이렇게 먹는 코너도 있고. 응? 편이 어때요? 편이 신나요? 신기해? 태영 좋아? 네. 너무 좋아? 네. 재밌게 놀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왔다 정말. 아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 어 재밌게 놀아 얼른. 아 신기해. 잠도 안 자고. 왜 시뻘게? 잠을 안 자서. 준비. 시작. 나는 안미역가라졌어. 그렇네. 채원이는 그냥 멍한데. 어 거리가. 우리는 지금 이따가 물고 잘 봐요. 심각하다. 낮잠을 포기하고 키즈 카페에서 논 자의 최후다. 먹을 거 다 먹고 다 잠들었어. 그때가 웃겼네. 새로 팔고 있는 슬램덩크라고. 아빠. 맥도날드에서 파는 맥플러리입니다. 응. 이제 저거 슬램덩크. 근데 왜 이래? 저거랑 너무 다른데.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맞아, 슬램덩크. 쪼꼬덩크. 사람들이 다 이제 자리를 앉을 수 있으니까 난리예요 지금. 일로 와봐. 이거 줘봐. 지금 쓰는 있게 해줘야지. 아, 우리조차도 행복해 보이고. 어머니는 안 행복해 보여. 가겠어. 뭐야? 엄마도 몰라. 진짜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떼롱하고. 이게 왜 있는 거야? 근데? 모르겠어 나도. 추천 받아서 이제 지금 여기 왔는데. 되게 뭔가 그냥 일반 크로스랑 달라, 그지? 뭐야 이거 왜? Which one? I know it doesn't move. That's what I'm saying. 이렇게 쿠폰이 10개 줘요, 10개. 지금 쓸 수 있어요. 아이 한 명당 엄마 한 명이 같이 보호자가 동반할 수 있으니까
두 장이면은 이렇게 네 명 탈 수 있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오, 어지럽다. 어? 약간 쇠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앤티카니. 출발해요. 태영이는 스케이트 탔어요, 스케이트. 그런 꼬챙이들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작품처럼 만들었어요. 고기를 사왔어요. 특생갈비살 삼겹살. 그리고 이거는 친구분이 해주신 진짜 고기가 와 이 진짜 두툼한데. 오늘 먹을 때 이 정도로 해서 먹어야죠. 이렇게 LA갈비, 삼겹살, 특 생갈비살. 일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잠들어 있는 캐나다의 일요일 아침. 저희 집은 7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네, 과속하지 마세요. 과속. 과속하지 마세요. 과속. 할머니. 할머니. 네, 서행하세요. 네. 꼭 그렇게 입 벌리고 운전하셔야 돼요. 네. 여기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이에요. 여기 갓길 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갓길 정차하시면 안 돼요. 여기 주정차 위반입니다. 여기 딱지 끊어요. 네. 차 빼주세요. 차 빼주세요. 네. 차 빼주세요. 꺼낼게 되게 많아요. 아, 이거 다 어떻게 꺼내지? 퇴근은 5시 반 했는데 지금은 8시 반이래요.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되게 기다렸거든요, 이거를. 여름이 되니까 나오네요, 이제. 그리고 쌀은 매번 경기미만 사다가 쌀을 한번 바꿔봤어요. 네. 어찌됐든 그 한국에서처럼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번 바꿔봤어요. 이것도 자 스텔라 요걸 샀거든요. 요번에 요렇게 6개짜리 들은 거를 2개 사면은 요거를 줘요. 요거 이것 때문에 이걸 샀어요. 네. 이따가 뜯어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2리터짜리 소주. 여기서도 그 한국인의 소주는 못 버려요, 못 버려. 결국 맥주를 돌아 돌아서 보드카도 돌아 돌아서 소주로 다시 왔어요. 이거는 생이라고 있어서 사왔는데 살바도르 클래식 마그리타 이요 11도짜리 1.75리터인데 21불. 다른 거에 대비해서 가격이 괜찮았어요. 이 금요일 불금은 저보다 휘여사가 더 기다리는 날이죠. 오면서 H마트에서 휘여사의 족발 잣대버섯.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 만약에 살만 이빠이 있으면 껍데기가 적절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그 구매한 신전 떡볶이, 로제 떡볶이. 그리고 이거는 모듬튀김. 이거는.
모둠이 이거 딱 받자마자 그냥 너무 막 배고파서 다 먹어버렸어. 누가 알면 이것도 새로 빼먹었어? 여기를 빼먹었지 내가. 열려있잖아, 거봐. 이거는 스팸 마요 덮밥. 가장 매운맛으로 시켰거든요? 진짜 매운데 맛있어. 이거는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회가 되시면.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 내가 네이버에서 찾아봤거든. 네이버? 이제 평이 어떤지? 근데 소유가 완전 좋아하는 떡볶이? 매운 거 잘 먹는데. 그러니까 매운데 진짜 맛있지 않아, 근데? 와. 그지? 맛있어. 매운 거보다 강추. 진짜. 그냥 매운 거보다. 그렇다고 안 매운, 그냥 매운 거보다 맛있다. 가자. 금일. 불금은 펜트하우스에서 아까 그 스텔라 아르토이스 돌이랑 나무를 적절하게 이쁘게 잘 섞었어. 오, 플레이팅. 이게 치즈 플레이팅 하는 그거야, 이렇게. 근데 고급, 그냥 맥주 어차피 살 거 먹으면서 그냥 받은 거니까 괜찮지 않아? 상수를 잘 낚이는 스타일 같아. 아니,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낚여. 근데 얘는 사람들이 다 낚이더라고. 이렇게 오징어로 옮겨. 오늘은 사리원에 왔어요. 자. What? 야, 해피팅. 홍충이? 나무 밑에 없으면 괜찮다. 나왔어요. 돼지고기랑 닭고기랑 소고기까지 되는 탕수육이에요. 처음 봤다, 그지? 강남의 마수다의 콜록콜록 탕수육 같아. 시원하게. 신발을 빨리 안 줘도 되는데. 짜장면. 삼선 짜장, 삼선 짜장. 오, 큼직큼직하네. 대환장, 주말. 주말 대환장 파티. 자, 흔들어. 흔들어, 하! 흔들어, 흔들어. 열광의 도가니. 모든 신경을 깨우시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오늘 주말입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갑시다. 오늘 햇빛이 어마어마해요. 30 지금 거의 35도 정도 되는 거야. 35도. 요거는 한국에서 가져온 김장 매트인데 이렇게 얕은 물은 채워져요. 얕은 물. 그냥 트램벌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물을 튀기면서 놀 수 있는 거지. 주문하신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감자튀김. 소스 묻혀줘요. 소스. 소스 그래 소스. 자. 놓으세요. 음식이 입맛에 잘 맞으시나요? 네. 아, 네. 떡볶이 더 한 접시 추가해야 될까요? 네. 네. 매운가 조금 더 물. 아, 조금 더 놀으셔가지고. 우리 집 누나 돼지 누나도 사랑.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바뀌니까 이게 그냥 고민이.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좋은 것만 그냥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그쪽에 남는 거고. 그쪽 좋은 거 생각하고서 여기에 남는 거. 엄마 안 먹으시고 그냥 칠다 이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칠고. 봤어? 어, 봤어.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아빠 나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